네,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다섯 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이창환 부자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금양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안지현 팀장님은 오늘 시장 보합권 그리고 윤정실 기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하락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업종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고 김태성 팀장님께서는 솔리드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을 해주고 계시고 이호석 연구원께서는 서전기전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창환 부장님과 그리고 오늘 일단 이창환 부장님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조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인 2개월 동안에 평균 대략 1% 이상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약간 그 하락 출발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지난 이제 그 5월 말에 그 외국인들이 종가에 5천억 동 들어온 것들은 그 MSCI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만 외국인들이 어제 금요일 화요일 날 1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물론 이 리밸런싱 자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변화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90원 이상 피크 찍고 하락세에 들어갔다는 점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신호이고요. 중국의 그 5월달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올라갔다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견인을 했거든요. 또 6월부터 상하이 봉쇄 해제를 했던 것들은 어쨌든 중국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에 대해 우리 시장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상당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640조 인프라 그 실탄도 지금 8월까지 다스라까지 명령이 좀 내려온 상태고 중국의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 부양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는 것들. 또 유가가 계속 상승 압박이 있는데 어쨌든 오펙 산유량 협의에서 러시아를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유가의 상승을 지금 일부 제한하는 흐름도 나타났고 5월 달에 무역 적자가 비록 났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월 같은 경우도 무역 적자인데 그 수정되면서 흑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달 연속 적자로 바뀌었고요. 예상보다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중국의 봉쇄도 불구하고도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괜찮았던 거는 아직까지 수출 모멘텀이 둔화된 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의 하락은 제한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주목해볼 만한 거는 7월부터 항공기 운항 제한인 커프가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리오프닝 종목들이 가장 눌렀던 요인 중에 특히 항공주로 눌렀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해제가 된다는 측면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화 조짐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린 리오프닝 섹터 그리고 개별 실적주 쪽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둬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ISIC의 이 안지영 팀장도 현재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를 발표한 10개 증권사들이 밴드 상단에 이제 2810에서 3000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 자체가 낙관론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익 대비 주가 하락의 정도가 좀 과하다는 점에서 증시 바닥론이 이제 점점 더 힘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수의 방향성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도 뚜렷한 모습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랑 주가 변동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긴 하지만 지난해 주당순이익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거의 나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주당순이익 성장률은 6%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13%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국 증시가 매크로 반악재로 동반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증시의 특성상 이런 흐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말부터 가격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이익 성장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쇼크 때처럼 급격한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반기 여타 증시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견조한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긴축 이슈 등의 악재가 선반영된 상황에서 중국 경기의 반등과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돌아올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엄청난 저점 수준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미국 긴축 이슈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주요 변수가 이익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요를 확인한 업종이나 이익 변동성이 높지 않은 2차 전지 소재나 IT 소재 혹은 부품 장비 종목들 위주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특징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창원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금양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금양은 그 국내 이제 글로벌 발포제 시장에서 1위 기업이고 요 발포제 같은 경우가 주로 자동차 내장재라든가 상품 포장재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동사가 이거 자체는 실적이 좋습니다. 본업 자체가 실적이 좋아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걸 보는데요. 특징적인 거는 지금 최근에 그 작년 2020년 12월 달부터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해서 그 NCMA 화재 방지용 지류표 첨가제를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LG화학 쪽에 최근에 납품 계약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 NCMA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돼서 혼다라든가 스텔란티스 GM 쪽에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채택률 증가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올해는 한 20억 정도 매출이 디르크롬 쪽에서 예상이 되고요. 2025년 쪽에는 회사 측에서 전망하는 거는 1000억대 매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수산화 리튬, 요즘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는데 여기 미세가공 매출 가능성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3일부터는 SN랩이라는 곳에다 여기다 매출이 발생할 것 같고요. 현재는 LG 화학 쪽에 납품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향후에 매출 성장 가능성에는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동사가 특징적인 거는 그 원통형 배터리 2170 배터리 개발을 5월 말에 성공을 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는 국내에서는 LG와 삼성 그리고 금융밖에 지금 개발 그 생산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계약 납품처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3분기에 이제 첫 고객사가 지금 나타날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아직은 파일럿 라인이지만은 향후 증설을 통해서 향후 5천억 그 대략 한 6천억에서 7천억 규모로 2024년 정도에는 그렇게 매출을 회사 측에서 전망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숨겨진 종목으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에 대해서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안지형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대덕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PCB, 인쇄로 기판 업체 중에서 FCBGA거든요.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 거의 2년 가까이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부분에서 깔끔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업황으로나 실적 부분으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 보시면은 전년 동기보다 567% 늘어난 448억 원으로 증가되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 역시 시장 기대치였던 3,049억 원에 부합하는 3,05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본격적인 FCBGA 투자 효과가 이익으로 연결이 좀 된 거고요. 1분기 매출은 448억 원으로 267억 원이었던 종전 추정치를 훨씬 크게 넘겼고 높은 가동률로 수율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FCBGA를 제외하고는 메모리 모듈 제품의 일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 패키지의 믹스 효과가 확대가 됐고 수익성이 낮았던 연성 인쇄회로 기판과 전장형 PCB 매출이 축소되면서 반도체 패키지 비중이 증가를 했죠. 전사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도 이익에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2분기도 역시 이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전장화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반도체, 비메모리 수요 증가로 FCBGA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관련 매출도 올해 2,243억 원, 내년에는 4,129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가정 부문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인공지능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FCBGA를 채택하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 부문은 자율주행 전장화 가속화로 DCU, 도메인 통제 장치라든가 ECU, 전자통제 장치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자연스럽게 급증하면서 해당 시장의 동반 구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투자 매력도 현재 역시 좋다고 보여지고 1차 목표가는 36,000원 제시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 특히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실적 수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 그리고 안지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